엔상 회원까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주제가 바로 네? 두뇌 건강입니다. 네. 어르신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공포의 질병 1위가요.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 공포의 질병 치매를 예방하는 두뇌 건강법. 오늘 비타민과 함께 하시면요.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민희 교수님, 이제 나날이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? 예, 맞습니다. 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잊어버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인데요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자면 2009년도에는 21만 7천 명,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40만 5천 명으로 무려 87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지금 증가율 추세를 보면 매해 17%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2025년에는 100만 명, 그리고 2043년에는 2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치매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치매라는 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. 예.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치매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치매 원인 중에서요. 예, 60에서 80%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.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이고요. 네. 그 밖에 다른 70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원인에 따라서 병의 증상하고 또 예방 방법, 또 예후 같은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. 치매는 흔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조기에 발견하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요.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합니다. 김 교수님. 저희가 치매다 이러면 이제 기억력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은 사회 인식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문제도 요새 진단 기준에 저희가 바로 넣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행동, 그 다음에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이제 실제로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내 주변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기억력은 괜찮은데 어떠한 이런 사회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질 경우에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은 치매 하면은 남의 일 같잖아요. 맞아요. 나는 절대 아니다 이러는데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결국은 치매로 갈 수도 있다는 좀 거죠. 예. 아, 누가 주위에 있습니까?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유현상 선배님?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유현상 선배님이 공연 도중에 막 화내실 때가 있다 막 연습 막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막 아니 그건 쇼맨십이죠. 아 쇼맨십인가요? 쇼맨십이죠. 아 그래요? 그러면 예. 김도균 선배님 본인은 그럴 때 혹시 없으신가요? 화가 욱하고 나고 막 이러죠. 전혀 그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때는 기도를 해야죠 좀. 아니